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이 복되고 귀한 이 현장에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부르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어찌하든지 이 혼탁한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부르심 앞에 겸허히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 필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곳에 복된 기관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며 우리 하나님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과정을 보내며 은혜와 평강으로 마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순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바람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수종들므로 신실히 이루어지는 일임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한시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혼탁한 시대에 방향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순전히 따라가는 이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아 함께 동역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특별히 귀한 우리 목사님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주의 신령한 축복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계획 위에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주의 진리의 말씀이 정확히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역사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속으로 여기 앉아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설교 다 했네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찬양과 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인생의 연륜에 상관없이 이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주의 영광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 중의 복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셨고 끝자락에 가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 앞에 저는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해하는 바다와 같다. 그런 말들을 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 말이 우리 보편적으로 다 회자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손수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건너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은 한편 기도하고 계셨다가 그 시간쯤에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그 장면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유령이라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 풍랑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여 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보고 더 큰 두려움에 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즉시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반응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 맞다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물 위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물 위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물 위로 걷기 시작했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다시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의 손을 잡으셔서 다시 배로 두 사람이 함께 오르심으로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됐고,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풍랑을 견뎌내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배를 잘 조정해서 배가 침몰되는 상황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자란 이 제자들은 배를 어떻게 잘 조정해야 하는 것인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배에 대해서는 저도 훤한 편입니다. 저는 이 풍랑이 있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마 모름지기 몰라도 풍랑을 일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이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자기의 경험을 동원했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풍랑을 벗어나고자 무진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풍랑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한계를 만나게 되죠. 그 한계가 점점점 엄습해 올 때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왜냐하면 올해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걸어온 그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 상태를 바로 잡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전체 기록 중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했을 때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 이 성경 전체 본문 중에서 정말 이거를 하나의 영화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림처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가장 놀라운 이 그림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장면이 굉장히 리얼하면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단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 풍랑과 막 사투를 벌이며 물을 퍼내고 길을 잡아라 그러고 뭐 친구야 여기 도와줘 저기 도와줘 하고 몸부림치며 풍랑을 견뎌내는 그 제자들의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 그것이 리얼하게 만약에 영화로 담는다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사투로 벌이고 있는 그 장면,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장면이 정말 리얼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장면은 뭘까요? 정말 극적인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쫙 걸어오실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그 장면이야말로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게 하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장면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세 번째 장면. 이건 잘 못 보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잘 못 보는데 굉장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랐을 때 일어난 장면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누구라고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상 예배입니다. 배 안에서 일어났던 예배야말로 최고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선상 예배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적입니다. 핵심적인 기적이 바로 이 선상 예배예요.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며 극복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고군분투도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일시적인 장면도 아니며 모든 역경을 끝까지 견뎌내게 하는 힘은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놓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찬송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도 내고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믿음이 없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애써 봐야 그거는 공수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역경을 벗어나게 만드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그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원동력이요 최고의 핵심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은 선상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잠잠해졌다. 기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로 걷고 있는데 주님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배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발을 물 위로 딱 딛고 내렸을 때에 풍랑이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여전히 풍랑이 있습니다. 배 안에 있을 때나 배 밖에 있을 때나 풍랑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이는 그 시간에 발을 내딛고 예수님에게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조금 걸었지요. 예. 근데 베드로가 빠져나갑니다. 빠져듭니다. 물속에. 뭘 보고요? 바람을 보고 빠져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가 아니라 풍랑이는 물을 보고 빠져든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 빠져든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보여요? 바람을 보는 게 아니죠. 바람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아요.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거 알아요.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인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사전에 자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바람이 스칠 때 그때 두려움이 엄습해오면서 아 빠지겠구나 하는 자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빠지겠구나. 그게 빠지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자기 생각에 붙잡히는 순간에 빠져든 겁니다. 세상은 풍랑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현장이 곧 세상의 바다입니다.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오라고 했을 때 그래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이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시거든 오라 하소서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것도 하나의 요청이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그런 믿음으로는 거기까지 갖는 믿음은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그것을 알고 나와 결부시키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될 때 과연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걸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오라라고 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 주님이 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잘 이해하면 성경에는 능력의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자칫하면 마치 그 능력이 나에게 다시 이양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마음대로 막 그 능력을 발산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누구신지를 다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알고 신뢰하며 가는 중에 언제든지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만약에 베드로가 가다가 물 위를 끝까지 걸었어요. 베드로가 끝까지 걸었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물 위로 끝까지 걸었으면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물 위로 걸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물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틀림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로 끝날까요? 예. 틀림없이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내가 물 위로 걸었다라고 말할 겁니다. 누가요? 내가 내가 물 위로 걸었다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근데 베드로는 물 위로 걷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어요. 짧은 순간에 혼자 걸었어요. 그리고 빠지기는 했지만 또 예수님 손잡고 또 한동안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랑할 만하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사역 부르심 입었을 때에 그만한 정도 기적을 체험했으면은 베드로는 그것을 어느 곳에 가든지 얘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베드로가 나는 물 위로 걸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짝 유추해 볼 때 왜 베드로가 그 말을 하지 않았었고 왜 베드로는 물 위에 빠져야만 했으며 빠지는 베드로를 흔히 아시고 계신 예수님이셨더라고 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물 위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이보다 더 훨씬 네가 물 위로 걷는 일보다 더 큰 것을 내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 하신 겁니다. 빠지도록. 왜 그렇습니까? 그게 더 큰 일이 뭐예요? 너 힘으로 물 위로 걷는 게 아니라 내 손을 잡아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물 위로 걷는 너가 아니라 내 손을 잡은 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물 위로 걷는 너의 발이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주님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행위예요. 구원의 행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으셔야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발이나 우리의 손으로 구원에 이르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손을 이제 붙잡고 붙잡자 베드로의 두려움이 사라졌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추어서 제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어땠을까? 자, 손을 잡고 이제 걷습니다. 다시 할렐루야. 그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주여 기왕 그런 걸음에 한 시간쯤 더 걸어주세요. 기왕 걷는 걸음에 제 손 놓지 마시고 요 모양 요거 그대로 한 시간만 좀 걸어주세요. 혹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그런 바람의 기도가 없습니까? 이상한 기적을 꿈꾸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의 꿈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무엇이 기적일까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리고 손을 잡고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은 손을 잡고 어디로 갔었을까요? 배 위로 오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님은 베드로를 붙잡고 물 위로 걸었다면 주님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전부 물 위로 걸어나오라. 얘들아 전부 물 위로 걸어나오라. 내가 베드로 붙잡고 있지 않느냐? 못 봐? 다 나와 다 나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고도 남지요. 여러분 무엇이 기적일까요? 풍랑이 이던 그 바다가 잠잠해진 게 기적일까요? 자, 그러면 제가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잠한 바다가 풍랑이 이는 건 뭘까요? 잠잠한 바다가 풍랑이 이는 건 뭘까요? 기적 아닐까요? 우리가 풍랑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잠잠했던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자연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되신 분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봐도 기적이고 저렇게 봐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언제든지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다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적은 상식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배 위에 오르셨다는 것은 여기서 저는 참 너무 감사했어요. 배 위에 오르신 예수님, 그건 뭡니까? 우리의 생활 속으로 찾아오신 주님이시죠. 배 위는 제자들이 머물고 제자들이 언제나 친근한 현장입니다. 그곳으로 찾아오신 예수. 너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나의 체험, 나의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그 현장이다. 내가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나됨을 보여줄 것이고 너의 삶의 현장을 내가 평안하게 만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의 삶의 현장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그곳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랑 속에서도 결국은 삶의 현장이 두려움에 엄습해진 현장이 되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우리의 삶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며 드러내며 그곳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예배. 자,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을 저는 가장 놀라운 장면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배 위에 오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전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월십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나타.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해놓고 손을 내밀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살짝 꾸지람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 큰 믿음은 뭐고 적은 믿음이 뭘까요? 저 얼마만큼 해야 큰 믿음이고 얼마만큼 해야 적은 믿음이고 적은 정도는 또 얼마만큼이고 큰 정도는 또 얼마만큼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얘기로 서로가 서로 간에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저 믿음이 좋니 이 믿음이 좋니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곤 하든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그런 그림을 그리든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그 신뢰하는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아예 애초부터 없느냐 그 차이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작은 자요 하는 것은 왜 그 순간에 네가 신뢰하는 것을 흔들렸느냐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죠. 예. 예. 완전하지 않죠. 끊임없이 우리는 빠졌다가 주님 손 잡고 또 일어났다가 빠졌다가 또 손 잡혀서 일어났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곳에서 또 새로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은 그렇죠. 바로 그곳에서 나의 믿음이 신실하게 회복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며 주님과 내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소망이 있으며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와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 그리고 평강으로 아멘. 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붙드시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는 시작이요 평강은 마침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